경제를 보는 눈, 세상을 보는 안목. 우리는 계속 성장해 왔고 앞으로도 계속 성장할 것입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3프로TV도 멈추지 않겠습니다. 바로 지금부터. 자, 그럼 뉴스 상황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뉴스는요. 아, 다우가 그래도 좀 네. 약간 상승. 네. 근데 뭐 조금 전체적으로는 좀 안 좋은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다우 지수는 네. 0.15% 올랐는데 S&P 500은 0.33, 나스닥은 좀 많이 빠졌어요. 0.70 이렇게 빠졌습니다. 그래서 뭐 다들 아시겠지만 그저께는 이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하원에 가서 네. 청문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제는 상원에 가서 이제 했는데 사실 이제 미국의 정치제도라는 게 하원 상원이 있으나 그 무게감이라는 측면에서는 이제 상원이 조금 더 네네. 물론 이제 예산을 편성하고 이렇게 해서 활동을 하는 건 이제 하원이 더 많이 합니다만 어쨌든 정치적인 거물들이 상원들에 있잖아요. 네. 사실 제롬 파월 의장의 이제 임기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좀 긴장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하원은 사실은 하원 의원이 뭐 백악관에다가 뭘 넣어가지고 뭐 뭘 한다 이런 거보다는 우리가 미국 미드라고 하죠. 미드 이렇게 하우스 오브 카드 뭐 이런 거 보면은 네. 아, 뭐 상원 의원이 뭐 빡 얘기하면은 아, 백악관에서 막 머리 아프고 막 이런 장면도 많이 나오는데 근데 대부분 시네이터 상원 의원들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그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사실 거기 가서 상원 의원들이 무슨 얘기를 할까 이게 오히려 더 관심사였을 수도 있는데 별로 좋지를 않았어요. 어쩌면 이런 분위기가 장을 빠뜨렸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네. 누차 말씀드립니다. 내년 2월 임기 종료인데 사실 공화당원이거든요. 이 제롬 파월이. 네. 그러니까 이제 정권이 바뀌었기 때문에 임기는 보장 하나 싹 갈아주는 게 맞을 수도 있으나 시장에서는 제롬 파월을 원한다 그랬잖아요. 왜? 지금까지 굉장히 비둘기파적인 네. 그런 자세를 취해줬기 때문에. 그런데 이 상원에 예를 들면 민주당의 유력 인사인 엘리자베스 워런이 여기에 이제 청문위원이고 그리고 셰로드 브라운이라고 오하이오주의 상원의원인데 이게 은행위원장이에요. 네네. 이분들이 어제 뭐라고 했냐면 야 당신 말이야 은행들 규제 너무 풀어져가지고 다시 예전처럼 예를 들면 이런 버블을 만든다든지 이랬을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렇게 표현했어요. 파월 때리기에 앞장섰다. 그러면 아니 이제 민주당에서 도와줘야 될 거 아니에요. 네. 민주당 정권이니까. 근데 여기에 영향력 있죠. 엘리자베스 워런 같은 경우는 대선 유력한 대선 주자 중에 한 명이었잖아요. 네. 거기다 은행 위원장 상임위의 위원장도 파월에 대해서 좀 네거티브하게 공격을 했다라는 기사가 나온 거죠. 공화당은 뭐 당연히 공화당은 뭐라 그러겠어요. 연준이 주택 시장 과열과 물가 급등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 네. 이거는 네가 너무 완화적이었고 비둘기파적으로 하다 보니까 집값 오르고 물가 급등한 거 아니냐. 이건 아주 치명적인 얘기죠. 네네네. 야 경기 살려서 잘했어. 뭐 이런 분위기가 안 잡히고 그 이면의 얘기. 야 물가 너무 오르지 않냐. 그건 네가 잘못한 거야. 이렇게 얘기 공화당은 얘기하고 또 민주당의 그 핵심 파워 있는 사람들은 야 규제를 너무 푼 거야 이거. 이렇게 했으니까 이쪽 저쪽에서 협공을 당한 거죠. 양쪽에서. 그래서 어제 화면에 나오는 제롬 파월 의장의 얼굴이 뭐 그 화면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 자료 화면 보니까 아 많이 좀 고민이 짜증나네. 아, 짜증나. 이런 느낌 그런 것들이 제 월가에 반영이 됐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물론 시차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분위기가 연출이 됐다라는 거죠. 그리고 어제 나왔던 미국의 6월 산업 생산이 전월 대비해서 0.4% 늘어나는데 그쳤던 것도 펀더멘탈에 별로 좋지 않게 작용하는 거죠. 그리고 어쨌든 제롬 파월 입장에서는 네. 여전히 이제 두 가지 숙제를 다 해야 될 겁니다. 어쩌면 버블도 아닌 상태에서 주가나 금리도 안정감 있게 유지해야 되는 숙제가 앞으로 한 3, 4개월 동안 있는데 그게 뭐예요? 한마디로 하면 골디락스. 골디락스. 네네네. 식은 죽.
식은 죽 먹기, 네, 따뜻한 죽 먹기. 이건 이런 상황을 과연 연출해낼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한 월가의 시각이 아마 주가에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일단 어제 뉴욕 증시는 이런 걸 혼조라고 하죠. 다운은 소폭 올랐고 나머지 두 개 지수는 조금 내렸습니다. 마이크는 뭐 좋은 걸 쓰는데 네. 그래도 좀 마이크 가까이 좀 말씀 좀 하세요. 알겠습니다, 대표님. 자, 첫 번째 뉴스 혼조로 마감이 된 미국 상황 전해드렸고요. 두 번째 뉴스입니다. 8월 금리 인상 네. 한국은행에 아마 많은 분들이 지금 예측을 하는 것 같아요. 8월에 한 번, 뭐 10월이나 11월에 한 번 더 네. 이 정도로 아마 지금 예측하고 있는 것 같은데 역시 뭐 가계부채에 대한 고민이 그렇죠. 커지겠죠. 뭐 이제 네. 가계부채에다가 그 가계부채의 원인이 뭐냐 이렇게 네. 보면 금융불균형, 즉 버블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가계부채가 또 늘어난다. 그게 주택시장도 그렇고 최근 들어서 이제 뭐 주식이나 코인 같은 자산 가격의 상승. 그러면서 전반적으로 이제 금융불균형이라는 게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어느 계층에 돈이 몰리고 어느 자산에 몰리다 보면 이게 사회 불안 요인이 된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후유증이 사실 자산 버블의 붕괴 같은 걸로 나타나면 이제 사실 그죠. 붕괴가 나타나면 자산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큰 손해를 볼 것 같죠? 오히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경기가 죽으면서 사실 자산을 갖고 있지 못하는 사람들의 생업이 더 문제가 생기는 그런 이제 문제를 이제 네. 금융 불균형이라든지 뭐 버블 이런 걸로 이제 표현을 합니다만은 그런 것들을 미리 선제적으로 막아야 되는 책무가 네. 중앙은행 어느 나라 중앙은행이나 다 있는데 한국은행 시각이 최근 몇 개월 동안에 굉장히 강경해졌습니다. 그 굉장히 강경한 분위기를 만드는 한 분이 계시죠. 이주열 하는 총재인데 제롬 파월하고는 상당히 반대되는 포지셔닝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 기준금리가 0.5%입니다. 그런데 사실 미국 그 기준금리는 0%에서 0.25 레인지라고 되는데 실질적으로 0%죠. 왜냐하면 거기다가 그것도 모자라서 1200억 달러씩 돈을 풀고 있는 거잖아요. 한국은행 양적 완화는 안 합니다. 네. 0.5%. 그러면 왜 한국은행은 이렇게 미온적이냐. 이제 한국은행이 만약에 0%까지 낮추면 미국 기준금리하고 우리 금리하고 똑같아지는 거잖아요. 네네네. 그럼 어떻게 되냐. 자금의 유출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신흥국 통화로서 0.5%까지 낮췄다는 건 사실 중앙은행이 금리 정책으로는 할 만큼 다 한 거다라는 그런 이제 상황인식을 공감대를 갖고 있는데 어제 금통위가 있었잖아요. 근데 어제도 이제 소수 의견이 하나 나왔고 그리고 이제 이 소수 의견이 나오는 데에 한국은행의 총재의 입김이 굉장히 크게 작용을 했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 소수 의견을 낸 금융통화위원이 한국은행 총재가 지명한 분이에요. 금통위는 이제 네네네. 예를 들면 일곱 분이거든. 총재 위원이 일곱 명. 네, 금통위원이 네. 총재 부총재가 있고 나머지 이제 5분이 외부인데 네. 그 이제 한국은행 총재가 또 한 명 지목할 수가 있고 대한상인가 뭐 거기서 지목할 수 있고 뭐 또 기재부에서 지목할 수 있고 이렇게 돼 있거든. 네네네. 그러니까 한국은행 총재가 지목한 분인데 이분이 또 연임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은 한국은행 총재의 생각을 반영할 수밖에 없다 네. 이렇게 보는 건데 이분이 금리 올려야 됩니다라고 소수 의견을 냈기 때문에 아 이거는 이주열 총재의 생각이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네? 그럴 생각 못하는 게 이 이주열 총재가 기자들 앞에서 얘기한 게 이런 거예요. 거시경제 여건이 허락하는 범위 안에서 통화 정상화로 대처해 나갈 필요성이 보다 커졌다. 그리고 다음 회의 때부터 네네. 우리가 통화 정책을 바꿔야 될 건지에 대해서 상의 논의해봐야 된다. 이렇게 지목을 했어요. 다음. 그 다음이 뭐예요? 8월 달이란 말이에요. 네네네. 8월, 10월, 11월 이렇게 남았을 거예요. 우리가 금융통화위원회 미국으로 치면 FOMC잖아요. 이게 원래 우리는 매달 했어요. 네. 매달 했는데 몇 년 전서부터 우리도 8번으로 바꿔가지고 이제 남아있는 회의가 3번이거든요. 이렇게 지목을 했기 때문에 8월 달에 인상할 게 거의 확실하다라는 게 채권 분석가들의 얘기인데 그리고 나서 뭐 11월쯤에 한 번 더 하지 않겠냐 이런 게 이제 그건데 저는 좀 생각을 좀 유연하게 가져줘야 된다는. 유연하게? 물론 네. 한국은행에서 이 버블을 막고 금융불균형을 막는데 최선을 다해야죠. 네. 그런데 반면교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연준은 왜 저렇게 신중할까?
연준이. 네. 지금 한국 경제가 좋아요, 미국 경제가 좋아요. 한국 경제 체질이 강해요, 미국 경제 체질이 강해요. 미국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준은 왜 저렇게 조심조심 조심할까? 야, 자 순서가 이거 아닙니까? 위기가 왔죠. 뭘 했습니까? 양적 완화를 했죠. 금리를 0%까지 낮추고 바로 양적 완화한 거죠. 네. 어마어마한 규모, 1200억 달러씩. 근데 그 다음 순서가 경기가 좀 사니까 양적 완화를 축소하는, 유동성 공급을 축소하는 테이퍼링을 지금 논의하냐 그걸 안 하냐를 가지고도 이렇게 갑론을 박하는 거예요. 논의를 논의했다. 네. 그 제롬 파월이 뭐라 그래요? 아직도 양적 완화, 테이퍼링 할 시기가 아니라고 계속 얘기하잖아요. 그 다음에 뭡니까? 테이퍼링을 완료해서 양적 완화를 종료한 다음에 뭐라는 거죠? 금리 인상을. 금리 인상 하겠죠. 근데 우리는 그 과정을 이제 스킵하고, 왜냐면 양적 완화하는 게 없으니까 바로 이제 8월 달에 금리를 올린다는 논의를 거의 확정적으로 하고 있는 건데 저쪽 나라는 왜 저렇게 신중한데 우리나라는 그죠? 물론 이제 미국도 금융 불균형, 아까 저 엘리자베스 워런이 지목한 게 그거예요. 금융 불균형. 그죠? 부동산 폭등하고 뭐 네, 그런 얘기를 한 거라고. 그런데 네.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앙은행의 수장인 제롬 파월은 여전히 아 확실할 때까지는 양적 완화 더 해야 되고요. 테이퍼링도 신중하게 해야 된다라고 얘기할까요? 네.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그게 이제 아직도 위험 인자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네. 네. 포더 프로그레스, 그러니까 더 확실한 진전이 있을 때까지. 그것 중에 하나가 고용이고 그것 중에 하나가 예? 또 이제 그 민간 소비가 확실히 살아나고 뭐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근데 우리를 만약에 그런 거에 불과한 불균형만 보고 금리를 예, 조속히 올리고 그렇게 했을 경우에, 물론 이제 미국의 금리 정책과 한국의 금리 정책은 차별화돼야 돼요. 이미 신흥국 중에서 금리 올리는 나라들도 있기도 하고요. 네. 근데 어쨌든 경기의 회복에 찬물을 끼얹거나 아니면 버블을 미리 선제적으로 방지한다고 해서 그게 채무 부담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의 실질적인 부담이 늘어서 네. 오히려 위축시키거나 그런 부작용은 없는가에 대해서도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해봐야 된다. 왜냐하면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한국은행에서 금리를 정상화하는 거는 잘하는 거죠. 그리고 미리미리 비축해야 돼, 총알을. 네. 그래야 다음에 또 뭐가 있으면 금리를 낮추니까. 그런데 내년 3월이 이제 이주열 총재 임기 만료거든요. 아마 중앙은행 총재로서는 정상화를 해놓고 나가고 싶지 않겠어요. 지금 이렇게 정상적인 수준은 아니니까. 지금은 비정상이죠. 네. 0.5까지. 왜냐하면 코로나 때문에 갑자기 금리를 확 낮춰버린 상황이니까. 그래서 예를 들면 뭐 퇴임을 했는데 부동산도 계속 오르는 거지. 이게 왜 그렇게 된 거예요? 곤혹스럽잖아요. 네네네. 그러나 그거는 사실 임기와는 관련 없이 경제 지표, 물가, 또 우리의 성장의 모멘텀 이런 것들을 다 그렇게 하시겠지만은 그런 걸 다 감안해서 금리 정책을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네. 자, 우리 하는 소식도 좀 전해드렸고요. 세 번째 소식입니다. 외국인하고 연기금이 코스피는 좀 팔고 코스닥을 막 사들이고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요즘 이제 코스닥이 좋은 거죠? 코스닥이 수급상 좋아요. 외국인이 그리고 코스닥을 지속적으로 산단 말이에요. 예, 자 이달 들어서 14일까지 연기금과 외국인이 유가증권시장 즉 코스피 시장에서 8,015억 많이도 팔았다 이거. 2조 4,577억을 팔았어요. 외국인이. 예? 네. 그런데 코스닥은 사고 있다는 거죠. 뭐 그렇다고 막 어마어마하게 산 건 아니에요. 예, 이달 들어서 14일까지 연기금이 코스닥 시장에서 516억을 샀고 코스닥 외국인은 코스닥 시장에서 1,853억을 샀어요. 네. 한 거에 비하면 뭐 조족지혈인데. 근데 뭘 샀냐 본 거죠. 연기금. 근데 같은 분야를 사고 있다는 게 중요합니다. 뭐예요? 연기금과 코스닥 시장. 2차전지 소재죠. 아. 왜 이러지 막 얘기했잖아. 천 뭐 S 뭐, 뭐 LNF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에코프로비엠 뭐 이런 거. 네, 이런 것들을 많이 샀는데 특별히 보니까 에코프로비엠을 코스닥 시장에 두 번째로 많이 샀다. 이게 사실 개별 종목이잖아요. 네. 그런 거 많이 샀다라는 거고. 천보와 에코프로, 에코프로비엠의 계열사죠. 코스닥 시장 연기금 매수 4위 7위고. 그리고 동화기업도 이게 또 그 배터리 관련된 동화기업? 예, 바로 요 뒷건물이잖아요. 동화기업도 코스닥 시장 10위고. 그래서 거기다가 또 대표 게임주 카카오 게임즈도
동일하게 많이 샀다라는 겁니다. 아. 네, 그리고 외국인들도 뭐 RNF, 에코 프로 BM, 첨보 이런 거 많이 샀고 카카오 게임즈 많이 샀고. 그러니까 이런 게 수급상 외국인과 연기금이 여기 사면은 이게 뭐 경우에 따라서는 개별 종목으로 분류되는 종목인데 쌍크림 매수가 들어와 버린 거죠. 네. 왜? 거기 뭐 해당되는 종목 있어요? 있으면 무섭겠죠. 한숨 나왔잖아요. 지금. 네, 그래서 어쨌든 최근 들어서 이 소재 업체들, 네. 그렇죠. 그리고 핵심 부품이라든지 이런 쪽에 소부장 쪽에 역시 또 매기가 좀 많이 들어오는 것 같다 이런 건데 또 다른 기사를 보니까 아 중국의 2차 전지가 너무 많이 빨리 따라와 가지고 이러다가 우리나라 큰일 나겠다 뭐 이런 경계의 목소리 같은 것들도 기사화. 되고 있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제 그런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의 그 2차 전지 쪽에 핵심 소재를 글로벌 시장에서 인정받은 회사들은 네. 야 이건 꽃놀이 패구나. 아 이건 뭐 시에이텔이든 뭐 LG 화학이든 또 뭐 로스볼트든 이거 없으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런 회사들의 어떤 매출의 확장세 또 그러면서 이제 영업이익률이 그걸 이제 영업 레버리지라고 하는 어느 임계점까지는 그냥 BEP 간신히 맞추다가 네. 여기서부터 이익이 폭증하는 그걸 영업 레버리지라고 하는데 그거에 해당되는 업체들이 꽤 있다라는 게 이제 분석가들 얘기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왜 외국인과 기관이 한꺼번에 이런 주식들을 사는지에 대해서 잘 한번 생각해 보실 이유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뉴스 3 전해드렸고요. 아 그리고 아까 저 유한타증권 실전 배틀 트레이더 배틀 그게 정프로와의 저 배틀은 오늘로 이제 마감은 되는데 그 이후로도 3프로 배틀 이런 것들이 쭉 이어지니까 네, 3프로 리그 이런 것들이 좀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네. 그거 계속해서 시청해 주시면 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나저나 그러면 정프로 이제 끝난 거예요? 그 순위로? 정프로와의 배틀이요? 응. 이제 오늘까지 이제 아니, 그래봐요. 뭐 얼마나 바뀌겠어? 오늘 왜요? 응? 오늘이 대단한 날입니다. 저한테 하루 만에? 오늘 제가 역전하죠. 응. 300한 90등 아마 지금 하고 있을 텐데 응. 오늘 제가 한 200 앞자리 응.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응. 네. 잘하세요. 그냥 뭐 저 우리 투자자들을 위해서 서비스 한다는 생각하지 말고 정프로의 그 진짜 응? 입체적 사고를 어? 아 그냥 그 갈등해요. 왜냐면 제가 1등하면 아무도 못 받아요 만 원씩을. 왜? 저를 이긴 사람 만 원. 내가 얘기했잖아. 자기가 1등해서 아무도 못 받으면 내가 드린다고. 1등? 내가 지난번에 공 나 헛소리한 사람 아닙니다. 1등은 못 할 것 같아요 근데. 그래서 내가 얘기하긴 했어요. 응? 그래서. 그래서 하여튼 그런 3프로 리그가 계속해서 이어진다는 거 예,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그러면 뉴스 3 이렇게 정리하고 좀 아쉬우면 뉴스 하나 더 해드려? 왜요? 아까 그 얘기를 한번 뭐요? 왜냐면 그 뉴스 1이라는 매체에서 거센 네. 중추격 직면한 K배터리 이대로는 밀려날 수도 이런 기사를 뽑았어요. 중국의 배터리가 이제 네, 이거죠. 이제 S볼트라는 데가 스텔란티스하고 2.8조 원 규모 공급을 제약을 했고 이게 어쨌든 가격이 한국 거보다 좀 낮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 스텔란티스라는 게 유럽 최대의 자동차 회사들 폭스바겐 다음 아닙니까? 근데 어쨌든 이런 계약을 계속 체결해 나가니까 이게 중국 회사거든요, 에스볼트. 근데 2조 8천억 규모 공급자. 물론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도 이제 하긴 합니다. 그런데 이런 뉴스들이 계속 이제 계속 간헐적으로 들린다는 것 자체가 압도적인 지위. 불안불안한 불안불안하다. 그래서 네. 우리 저 고태봉 그 저 센터장이 그때 있잖아요. 이거 어벤져스 해야 됩니다. 우리 한국 기업들끼리 좀 도울 건 돕고 그리고 이제 그 두 회사 간의 소송전도 다 마무리 됐잖아요. 네. 현기차와 배터리 셀 업체 그리고 핵심 소재 업체들 간의 어떤 그런 유기적인 그런 합종 연행도 좀 생각해보고 글로벌 M&A도 빨리 좀 해야죠. 삼성 SDI도 뭐 좀 해야 됩니다. 빨리.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네. 뉴스 다음 이렇게 정리하고요.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와서 우리 조선
한번 포기해러 가보겠습니다. 에이, 내가 조선의 국모입니다. 자, 그러면 잠시 광고 듣고 옵니다. 예. 안녕하세요. 3프로TV의 청자 여러분. 저희가 이번에 보너스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과 매매 기술을 수강하시다가 궁금했던 점 있으시면 질문해주세요. 여러분들의 질문 중 우수한 질문을 추려서 저희가 성심껏 노하우를 담아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내용은 강의로 찍어서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 혹은 박병창 부장의 매매 기술 강의를 구매하신 분들에게 무료로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페이지 2 공지사항을 참고해 주세요. 그럼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하겠습니다.